식물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장 최소 단위인 통상 씨라고 불리는 종자. 한국과 일본의 종자 전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됩니다. 한국이 보유한 식물 종자의 자원 규모가 일본을 넘어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선 지 4년.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식물 자원을 뺏기지 않겠다라며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요. 일본의 종묘법 개정안에 발단이 된 것은 샤인머스캣. 일반 포도보다 더 달고 씨앗이 없어 껍질째 씹어먹을 수 있는 포도계 명품으로 불리는 이 과일. 본래 이 샤인머스캣은 1988년 일본에서 개발되었고 2006년 품종이 등록되었는데요. 국내에는 2006년 종자가 들어왔습니다. 한국의 샤인머스캣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의 유통을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중국, 베트남, 홍콩, 미국, 뉴질랜드 등 19개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. 이러한 상황에 일본이 개발한 샤인머스캣을 한국에 빼앗겼다라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 일어났고 이 원인을 부실한 종묘법 때문이라 말했습니다. 기존의 종묘법에서는 정식으로 구매한 종묘라면 해외에 반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. 일본의 한 매체는 샤인머스캣을 개발한 일본의 농업연구기구가 제품에 대한 수출을 염두에 두지 않아 해외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전한 바, 해외에서 과일 품종을 등록하려면 국내에서 등록한 지 6년 이내에 실시해야 되는데 일본은 2006년 개발했던 이 과일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. 이로써 등록 기한이 넘어가며 한국에 대한 로열티 징수 권리를 잃은 샤인머스캣. 그 후부터 우리나라는 샤인머스캣에 대한 품종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또한 최근에는 당도가 뛰어나 국내에서 꿀고구마로 유명해진 베니하루카 품종도 이러한 케이스와 비슷하게 로열티를 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일본 국회는 이러한 일들을 막고자 최근 종묘법을 개정해 과일과 채소의 직접재산권 보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. 새 작물의 품종을 등록할 때 재배지역과 수출 목적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인데요. 품종 등록 시 일본에서만 재배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 해외로의 종자 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.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, 과연 국내와 일본의 종자 로열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?